자, 그러면 양샘수 한번 물어볼게요. 오 샘이라는 유애하고 이 지야는 무애하니 이 유애로 수무애하나니 태유다. 나의 삶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렇죠? 이게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을 거죠. 그런데 알매는 지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알매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한계가 없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니 참 위태롭구나. 가랭이가 찢어지는구나. 이런 겁니다. 이이위지자는 태이은이라.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뿐인데 이이 이럴 뿐인데 그 지혜를 위한다는 자,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은 알물 추구하는 자들은 정말로 위태로울 뿐이다라는 얘기. 위선호대 무근명하며 위악호대 무근형이요 연독이 위경하면 가히 보신이며 가히 전생이며 가히 양친이며 가히 진년이니라. 일단 선을 행하되 명예를 가까이 하지 말며 악을 행하되 형벌에 가까이 가지 말며 요걸 일단 보죠. 참 이게 예를 들면은 뭐 맹자나 이런 글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게 맹자는 위선을 얘기하죠. 위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위선과 위악을 같이 얘기해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이제 물어봐야 될 것은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요? 뭐가 선이죠? 거짓말 같은 게 악한 게. 거짓말이 악이에요? 무언가를 얘기해요? 잘 모르겠네요. 나는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죠. 선악은 우리 앞에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시 이시하고 연 이연이다. 옳다고 하니까 옳은 것이고 그러하다고 마땅하다고 하니까 그러하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죠? 선이라고 부르니까 선이고 악이라고 부르니까 악이에요. 어떤 이거 이 선악의 기준이 뭐예요? 인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다 보면은 어떤 행위가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는 나한테 달려 있지 않아요. 뭐 아까 얘기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뭐 악이다. 꼭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적군한테 잡혔는데 전부를 다 솔직하게 다 불어야 됩니까? 뭐 예를 들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선악은 나한테 달려있지 않은데 뭐가 달려있죠? 명예를 가까이 하는 것, 내 몸을 상하게 하는 형벌에 가까이 가는 것, 이런 것들은 내가 조심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이 연독이 위경하면 가히 보시면 이 연독이 위경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문자 그대로 읽는 겁니다. 연독이 뭐냐 하면은 척추 뒤에 있는 여기 연독 척추 뒤에 있는 이 동맥이라고 하거든요. 동맥 요 밑에서부터 위에 이 정수리까지 쭉 이어지는 이 척추에 이어지는 맥 이게 동맥입니다. 보통 뭐 한의학에서도 그렇고 이 특히 도가수련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맥이에요. 그래서 연독이 이 위경을 실제 그대로 해석을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시켜드렸던 태을금화종지 같은 경우에 연독이 수련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잘 이렇게 길이의 흐름을 가게 하는 중요한 길이에요, 연독이. 네. 뭐 혹시 뭐 소주천, 대주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그 돌리는 것이 연독을 통해서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진짜 수련으로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비유법으로 보는 겁니다. 연독이라는 것은 중심이거든요. 중을 지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선과 악이라는 것도 한쪽에 치우친 관점이에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위선도 그렇고 위악도 그렇고 한쪽에 치우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중을 지키는 것.
그것을 이제 면도기 위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내 신체를 보존할 수 있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내 가족들을 돌볼 수 있으며 하늘이 부여한 수명을 다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는 뭐냐면은 한정된 삶을 살면서 무한한 어떤 지혜를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위태롭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지혜라는 것은 알미라는 것은 무한한 것이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전체의 알 중에서 일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다는 걸 내가 알면 됩니다. 근데 위지, 지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정된 삶 속에서 알고 있었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위태롭다는 거고. 두 번째는 명예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그러다가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 잘못된 일을 행하다가 몸을 해치는 것. 이것을 피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양생주 1장에서 장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2장. 2장이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포정.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포정이 위문 행운하야 해우하더니 수지소촉과 견지소위와 족지소리와 슬기속이면 회견향연하며 주도회견하야 막부중하야 하버상등지모하며 내중경수지에 한대. 여기까지요. 포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소장는 요즘 말하는 복정. 그러니까는 이것도 뭐 굳이 좀 해석을 해보면은 상징적인 것이 있죠.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포정이 소를 잡는 것을 보면서 문해군이 양생의 도를 이 포정한테서 배운다는 그런 게 스토리인데 포정은 가장 천한 자 중에 한 명입니다. 문해군은 가장 귀한 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죠? 가장 귀한 자가 가장 천한 자에게 도를 배운 거. 그러면 도라는 것은 귀천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디에든 도가 있다는 얘기죠. 포정이 문해군을 위해서 소를 해체하는데, 소를 잡는데, 소를 해체하는데, 손이 닿는 것과, 그 다음에 어깨가 기대는 것과, 다리가 밟는 것과, 무릎팍이 이게 무릎팍으로 이렇게 눌러서 밟는 것 이것이 보니까는 회견 향연 이 뒤에 있는 회견이라는 것은 다 무슨 소리예요 소리 슥삭슥삭 하면서 착착착하는 소리 네. 이런 소리들이 나는데 이 소리들이 어때요 음에 딱 맞지 않는 것이 없더라 음이 뭡니까 음 음은 인뢰일까요? 지뢰일까요? 음. 음악할 때 음. 인뢰일까요? 지뢰일까요? 인뢰입니다. 인뢰. 네? 인뢰. 이것도 하나예요. 네? 그래서 얘기 나온 게 뭐예요? 막부중음. 음에 딱 맞아떨어지는데 뭐에 맞아요? 상림지무. 상림이라는 것 그리고 상림지무와 경수지회가 있는데 상림이나 경수나 다 옛 선인들의 음악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림은 은나라 탕왕이 기우제를 지내기에 만든 음악이고 경수는 요인금의 음악인 함지의 악장 이름이에요. 근데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과 이때의 악은 상당히 의미가 다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자의 예악 사상으로서 이거를 좀 엿볼 수 있는데 예와 악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나 이외의 물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죠. 그렇죠? 여기 있는 우리는 서로가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나이가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뭐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 같으면 사회적인 지위도 다르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를 겁니다. 그렇죠? 직업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그 다른 것을 표현하는 것이 예예요. 차이를 표현하고 질서를 표현하는 것이 예입니다. 형식적인. 근데 또 우리는 뭐죠? 사람이잖아요. 같은 면들이 많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같은 정서를 느끼잖아요. 이 같음을 표현하는 것이 조화를 표현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와 악은 그냥 하나의 어떤 장르 이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이걸로 통치를 한 거예요. 이게 정치였어요. 예와 악이. 그러면은 여기서 하버 상림지무하고 내중 경수지휘 한다는 것이 그냥 리듬에 맞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옛 천자들의 음악과 맞아 떨어진다는 그 의미는 훨씬 더 큰 거예요. 리듬이 맞고 박자가 맞다는 그 정도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해군이 얘기합니다. 문해군 왈 희라 선제라 기합 지차호요. 이야 대단하네. 멋지다. 어찌해서 그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포정한테. 네? 그러니까 포정이 석도하고 대활 신지 소호자 도야 진호 기은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라는 것은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 기술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경지에 도달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포정이 이 칼을 놓고 나서 얘기하기를 제가 좋아하는 바는 도입니다. 기술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입니다. 기술이 아니고 도라는 거예요. 그럼 포정이 소를 해체하면서 얘기하는 도는 무엇인가 한번 보죠. 시신지해 우지시에 소견이 무비 전우자러니 3년 지후에는 미상견 전우야 러니다. 처음에 제가 소를 해체했을 때 초보자의 시절에는 보는 바가 소가 전체가 다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냥 물로서 소 전체의 모습이 다 보였는데 3년 정도 지나니까는 이제는 전체 소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지시에 신이 이 신으로 우하고 이 불이목으로 시하여 관지 지하고 이 신 욕해 이어든 의호 천리하여 여기까지 해보죠. 이제 지금에 이르러서는 내가 무엇으로서 소를 받아들이죠? 신. 신령한 어떤 것. 이 신은 뭔지 몰라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오감 말고 육감이란 표현도 쓰잖아요. 육감이 뭐예요? 우리의 이 감각 기관이 아닌 어떤 것을 감지하는 어떤 거잖아요. 하여튼 그냥 그걸 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감각 기관이 아닌 어떤 신으로서 내가 맞닿은 다음에 그다음에 뭐예요? 눈이 아닌 것으로서 보고 감각기관을 다 멈출 줄 알아서 그 신이 해체하려고 하거든 어떻게 해요? 어디에 의존해요? 천리에 의존함. 비대극하며 도대관오대 인기고연이라 기경 근경지 미상이 그 대급 실제는 그게 틈이거든요. 우리도 한번 그 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소 전체 소에 어디에 틈이 있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소가 한 덩어리잖아요. 한 덩어리도 보는 것이 뭐예요? 전우. 네? 여기 있어요. 전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천리를 보니까는 뭐가 보여요? 큰 틈이 보입니다. 큰 틈으로 칼을 밀어넣고 큰 구멍으로 갈라내어서 그 당연한 이치에 의해서 그 진실한 그런 그러함에 따라가지고 기경 금경 그러니까는 이런 그
눈으로 보이지 않는 틈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구멍도 보게 되는데 기경, 근경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뼈다구라든가 어떤 그 기맥이라든가 경맥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야 뭐 쉽죠. 이런 뜻이죠. 자, 이 황, 대고, 호, 따녀. 그런 것들도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틈과 구멍과 그 다음에 기경 이런 것들도 그 잘 절단할 수 있는데 큰 틈, 우리가 보이는 틈이 있긴 있잖아요. 여기 관절이라든가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은 뭐 일도 아니죠.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양포는 새 경도 하나니 할야오. 족포는 월 경도 하나니 절야라. 양포는 그래도 솜씨가 좋다고 하는 그러한 백성은, 소 잡는 사람은 1년에 칼을 한 번씩 바꿉니다. 그 사람은 할, 배입니다. 족포는 보통의 네? 백성들, 그 보통의 그 소 잡는 사람은 매달 칼을 다릅니다. 왜? 그들은 뼈를 자릅니다. 금신지도는 19년 후요. 제 칼은 19년 된 겁니다. 19년 동안 칼을 안 바꿨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아니죠. 소해는 수천의로되 이 도인이 약 10만을 형한니이다. 그리고 해체한 소는 거의 수천 마리의 소가 될 터인데 도날이, 칼날이 마치 이거 뭐죠? 그 숫돌. 마치 갓 칼을 갈고 나온 것처럼 이게 칼날이 날카롭습니다. 피 절자 유한코 이 도인자 무후하니 이 무후로 임유하니라. 회해호 기어 유인해 필유여 지으니 시로 19년이로 돼 이 도인 약 신발을 형하니라. 그 잘려려고 하는 것, 소를 잘려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간격이 있어요. 이 간격은 눈으로 보이나요? 눈으로 보이지 않죠. 어떻게 봐야 되죠? 신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뭐에 의존해서? 천리에 의존해서. 네?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간격. 근데 이제 이 신으로 보고 천리에 의존하면 이 간격이 보입니다. 이 간격에 간격은 큰 간격이 있고 칼날은 무후, 두께가 없으니 아주 얇으니 이 두께가 없는 것으로서 이 간격이 들어가니까는 회회라는 것은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한자 그 노자의 천망지회라는 글자가 나왔었는데 그 하늘의 그물은 그 아주 그 뭐라 그럴까 듬성듬성하지만은 크고 듬성듬성하지만은 도망가지 못한다라는 글자에서 이 회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넓은 곳에서 칼날을 어떻게 해요? 유. 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가 나옵니다. 지금 포종은 뭐하고 있어요? 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아까 얘기했던 어떤 목적도 없이. 그 자체로. 왕한테 칭찬받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칼날을 놓는데 반드시 여유가 있어요. 그러므로 19년을 쓰더라도 이 칼날이 마치 방금 숫돌에 갈아서 나온 새로운 칼날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수연이나 매 지어족하야는 오견기 난위하야 출연위계하야 시위지하며 행위지하야 봉도심미하야 회견이해하야 여토위지어든 제도 이립하야 위지 사고하며 위지 주조하야 만지거든 선도의 장지하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포정이 얘기한 것만 보면은 아주 그 누워서 떡 먹기처럼 지금 소를 해체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그 소 앞에 닥치게 되면은 매번 이걸 이 일을 하는 일에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것이 아주 어렵게 느껴진다. 네? 어렵게 느껴서 출연. 출연이라는 것을 어떻게 줄인다 그랬죠? 두려워. 두려워하여서 항상 경계하며
그리고 보는 것을 일단 멈추고 행동을 아주 느리게 하여 팔을 움직이는 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미세하게 해서 회견은 여기서 그 이게 분해되는 것이죠. 몸통이 분해되는 것, 살덩이가 분해되는 것. 그것이 회견에서 해체되어서 마치 흙덩이처럼 이렇게 쌓이고 난 다음에, 다 해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을, 칼을 잡고 서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뭔가 주저하는 행동을 하다가 이제 내, 이 현실로 내가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칼날을 이렇게 보관하게 됩니다.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치 누워서 떡 먹기처럼 소를 잡을 것 같은 사람이 매번 닥칠 때마다 어떻게 하죠? 소위 말하는 최선을 다합니다. 매번 처음 하는 것처럼. 그리고 보세요. 위치 사고하면 위치 주저하여 만지거든. 왜 주변을 둘러보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삼매라고 합니다. 삼매. 네? 삼매. 이게 법으로 쌈마디인가 그렇죠? 쌈마디. 이거야 아마. 이것을 이제 음역한 것이 삼매인데, 네? 요가 수련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나를 잇는, 네? 누구죠? 남곽사기 그랬나요? 오상아라고 표현했죠. 나를 잊어버리는 거. 이게 삼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종도 삼매의 경지가 된 거예요. 이거는 이 경지가 뭐예요? 소도 없고 나도 없고 일도 없는 상태. 하나, 그게 다 하나가 된 상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마치고 나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었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놀이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노는데 예? 가장 재미없는 놀이가 뭐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게임할 때 내 게임의 수준에서 조금씩 조금씩 높은 것을 게임을 하니까 계속 올라가는 것이지 예? 맨날 모든 판을 한 번에 다 깨면 재미가 없잖아요. 놀이가 그렇습니다. 놀이는 어느 정도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 때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내가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언제 정신이 깼나요? 어렸을 때? 엄마가 야 밥 먹어라. 이때 야 밥 먹어라 하는 게 이거예요. 위지 사고 하면 위지 주소 하다가 아 밥 먹을 때 됐구나 하고 집에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포종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문해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해군 말 선제라 오는 문포종지원하고 득양세망하여. 문해군이 이거를 보고 나서 야 대단하구나. 내가 포종의 말을 듣고 나서 양생을 얻었다. 양생의 도를 얻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양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도 좀 양생의 도를 얻으셨나요? 뭐 사실 이런 이것도 하나의 뭐냐면은 이미 말하여진 이 사례 자체는 도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읽어야 되죠? 여기 아래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각자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보이는 것만 얘기 드리면은 이게 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 이면에 있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 이게 신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게 천리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대. 이게 바로 무대예요. 우리 눈에는 소가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살과 뭐 힘줄과 뼈다구와 이런 것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천리,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그것을 끊어주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내가 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만용을 부리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놀이를 재밌게 하는 것처럼 그 자체는 내가 처음 맞닿는 것처럼 그렇게 삼매에 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 사실 최선을 다한다는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놀이와 아주 비슷합니다.
공문헌이 견 우사하고 이 경우와 시하인여 오호 개야여 천녀와 비인여. 그러니까 공문헌이 이제 우사를 봤어요. 우사는 좀 어떤 직책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보고 놀라서 물어보기를, 어? 어찌 된 것인가? 어떻게 해서 한쪽 다리가 없는가? 이런 거예요. 한쪽 다리가 잘린 거예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늘이 그런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런 것인가? 그 사람이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처음에 하인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어떤 인간이 너한테 그런 짓을 해서 네가 다리가 잘렸는가? 라고 하면서 그것이 하늘의 뜻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한 것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왈 천녀라 비인냐니라. 하늘이 그런 것이다.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다. 천지생시 사독예로다. 인지모는 유여야니 이시고 지기천녀라 비인냐. 하늘이 태어나게 하는 것은 하늘이 우리를 다 태어나게 했다고 치면, 물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러면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여기 이제 그 자식을 또 낳는다고 한다 그러면, 또는 앞으로 자식을 낳으실 분 같은 경우에 아마 잘생기고 키 크고 똑똑하고 내지는 뭐 부모님께 효도 이런 자식을 낳고 싶죠.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뭐 못생기고 말 안 듣고 이런 사람을 낳고 싶지 않죠. 근데 실제는 어떻죠?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아니죠.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늘이 날 때 홀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홀로. 하늘이 알아서. 사람의 뜻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제가 이렇게 생긴 게 누구의 뜻이에요? 부모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의 뜻도 아니고. 또 누구의 저주나 누구의 축복도 아니에요. 하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외모는 생겨먹은 것은 뭐예요? 주어진 것이니, 주어짐이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이것이 하늘의 뜻이란, 하늘이 그렇다는 것을 것이지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그 유사의 얘기에 동의가 되시나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불구가 됐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교통사고를 낸 저놈 때문에 내 다리가 다쳤다고 얘기잖아요. 느끼잖아요. 그게 기인녀입니다. 기인녀. 근데 우사는, 아마 우사는 추측헌데, 우사라, 왜 이름을 우사라고 지었냐면, 장자가. 우사는 어떤 직책입니다. 상당히 높은 지위예요. 그러면 그 일을 수행을 하다가 형벌을 받은 걸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죄를 감옥에 가두고 또는 죄를 다리를 자르는 형을 그 부여한 그 사람이 다리를 자른 것이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겠죠. 보통 사람은. 근데 우사는 아니다. 그건 하늘이 부여한 것이다. 자, 언뜻 이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네?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에 하느님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예수님 아주 억울하게 지금 돌아가신 거잖아요. 죽었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주를 퍼붓겠죠. 네? 저 인간들이 나중에 뭐, 잘못 저 자손들을 저주를 내서 이렇게 하겠는데 하나님 그 예수님 뭐라 그랬죠? 저들을 용서하소서.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들은 자기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외편이나 좌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인용을 하면은 내가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배가 와서 나한테 부딪힙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화를 내냐면 그 배를 누군가가 몰 때 화를 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 배를 몰고 있는 사람이 내 배에 부딪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화를 내죠. 근데 배가 빈 배예요. 그럼 우리는 재수 없다고 느끼지만은 그렇게 화를 내진 않습니다. 곧 그런데
우리가 찬찬히 따지고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한 행위라고 느꼈던 것이 어떤 인연에 의해 가지고 자행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그거를 그 원인을 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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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보면은 그것은 또 하나의 그 스피노자의 표현에 의한 필연인 것이죠. 그것 또한. 그러면 그러한 그 자세가 이 우사한테 보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잘못된 일을 당하면은 항상 어떻게 보통 생각을 하죠? 저놈 때문이야. 아니면 세상이 이래서 그래. 네? 아니면 이 제도가 잘못됐어. 하면서 그것을 탓합니다. 그 인을 탓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하늘이 그런 것인지 사람이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문제입니다. 자, 사람 탓을 하는 경우와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와 장자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양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의 경우에 항상 누구를 탓하게 되면 어떤가요? 그 사람이 떠올라서 괴롭죠. 치가 누군가가 내 돈을 안 갖고 있어. 네? 그럼 치가 떨리죠. 밤잠을 못 이루죠. 근데 따지고 따지고 보니까는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IMF 때 그랬잖아요. 네? 그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이 어음을 발행합니다. 근데 B는 그 날짜가 도달하면 A한테 갚고 싶어요, 당연히. 근데 B가 C에 어음을 발행했어요. 또 C가 D에 어음을 발행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갚고 싶어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누구 탓을 할수 있을까요, 이게? 여기에 의하면 하늘의 탓인 것이죠. 자, 뭐, 어쨌든, 뭐, 그것을 뭐 사람 탓을 하든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든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건데, 장자는 하늘을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양생의 방법이다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택치십보야 일탁하며 백보의 일음입니다. 일음후대 불기 휴코 번중하나니 신수왕이나 불산이 하나니라. 택치는 연못가의 꽁도 열 걸음을 가야지 한번 물을 쪼아 먹을 수 있고 또백 걸음을 가야지 한 모금의 물을 마실 수 있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 왜요? 그렇게 경계하면서 살지 않으면 잡아먹힙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번중, 번이라는 것은 그 울타리 또는 여기는 세상이죠, 세상. 세상 안에서 길러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세상 안에 있게 되면은 신, 뭐 정신은 비록 왕처럼 편안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거를 하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뭐라 그럴까. 여기에 들어간 것이 딱히 이게 딱 맞아떨어지기가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뜻 자체는 의미가 있는데. 근데 굳이 이 앞에 있는 말과 좀 이해를 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를 당했을 때, 지금 우사 같은 경우는 다리가 잘리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 경우가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곧 내가, 이것이 사람이 한 행위라고 하는 순간 나는, 인공적인 논리, 인위적인 논리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쩌면 번중일지도 몰라요. 이 세상 안에서 사는 것. 그러면, 이것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비록, 여기서 십보가 가서, 뭐야, 그 부리로 한번 쪼고, 백보가 가서야 한 모금 마시는 것 같은 그런 고단한 삶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늘의 뜻이구나 받아들이는 그런 본성에 의한 삶이다. 라는 식으로 한번 해석해 볼수 있지 않을까. 자,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누구죠?
장자가 제안하고 있는 양생의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다음 네 번째 또 장자가 제안하는 방법이 뭐죠? 이건 죽음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노담이 사원을 진일이 조지부대 사무 이출한데 제자왈 비부자지 우야. 노담은 이것도 아마 읽어보면 장자가 인위적으로 배치한 것 같아요. 노담은 이 사기에 보면은 노자 일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노담이. 노자는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기의 그 노자 한비월전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신비스러워요.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노담도 노자의 후보군 중에 한 명인 그런 사람인데 노담을 여기에 등장시킵니다. 뭐 외패이나 자패를 보면 노담이 좀 나옵니다. 노담이 죽고 나서 진일이 그를 조문하는데 세 번 호국을 하고 나서 나왔더라. 사모 이출이 친한 사람끼리는 좀 뭐라 그럴까 너무 가벼운 예인 것 같아요. 좀 더 그 예를 표현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얘기하기를 비부자지 우야. 선생님의 친한 친구 아닙니까? 친구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밖에 안 하십니까? 라고 의문을 표시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진일이 얘기합니다. 그렇다. 연즉 조언호대 약차 가호와. 그렇다 하니까는 제자가 또 물어봅니다. 그렇다면은 조문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학의 예에 의하면 무례한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연하다. 당연하다. 괜찮다. 시야에 오 이위 기인야로니 이 금에 비하로다. 처음에는 내가 그 노담 제를 봤을 때 기인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냐면은 영어에도 이런 표현 있죠. It's something 하면 어떤 뜻이에요? 야 이거 보통이 아닌데 이거? 이거 대단하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여기서 기인도 그런 겁니다. 영어에서도 someone 하면은 뭔가 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뭐라고 딱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느낌. 기인도 그런 뜻이에요. 내가 볼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더라. 왜 그러냐면 향 오 입이 좋은 한데 유노자 곡지오대 여곡 기자하며 소자 곡지오대 여곡 기무하니. 자 가서 내가 들어가가지고 조문을 하려고 하는데 나이 든 사람은 곡을 하는데 마치 자기 자식이 죽은 것처럼 곡을 하고 어린 사람은 곡을 하는데 마치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곡을 하니.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야, 이 사람은 참 잘 살았구나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진일은 이 꼬라지를 보고 나서 얘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기 소위 회지에 필류 불기 언이 언하며 불기 곡이 곡자하니 시 둔천 배정하여 만기 소순이 고자의 위지 둔천지형이라 하더니라.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노담이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거나 얘기했던 것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은 노담이 그 조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모아서 했던 반은 반드시 그러니까 말하기를 바라지 않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곡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을 지금 곡하고 있는 것이니 이것은 하늘의 뜻을 어기고 실정을 등지는 것이다. 곧 받은 바를 잃어버리는 것이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바를 잃어버리는 것이니 옛날에 이거를 뭐냐면 둔천지형이라 한다. 하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형벌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한다면 이것이죠. 일단은 뒤에를 읽고 나서 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죠. 자, 지금 여기 진일이 여기서부터 하고 있는 얘기는 진일의 이야기면서 노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적내는 부, 자시하여 적거는 부,
자순이 아닌 저 외는 뭐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온 것은 여기서도 레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생사가 아니에요. 여기에 온 것은 곧 때에 맞춘 것이고 때가 됐으니까 태어난 것이 여기에 온 것이고 가는 것은 뭐예요? 순리에 따른 것이니 안시 처수이면 애락이 불능이니 하느니 안시 때를 편안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처수 순리에 따라서 거처하면 그러면 슬픔과 기쁨이 들어올 여지가 없으니 이것을 굳이 얘기하면 이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지금 가을이죠. 조금 있으면 겨울입니다. 겨울이 오면은 막 기뻐서 날뛰나요? 아니면 슬퍼서 막 통곡을 하나요? 우리 어떻게 느끼죠? 때가 됐구나. 근데 봄이 옵니다. 추위가 지나서 봄이 오면은 막 뭐 춤추고 뭐 난리가 나나요? 그렇지 않죠. 아, 봄이 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봄이 갑니다. 그럼 어떻게 느끼죠? 아,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봄이 갈 순리구나.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례 적권은. 그러니까는 이 진일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죽고 사는 것에 대해 가지고 통곡을 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 자체가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통곡을 하고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고자의 위 시를 제지 현해라 하던다. 옛말에 이것을 가리켜서 그 뭐예요? 가는 것, 죽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하늘이 준 현해. 해는 현이라는 것은 거꾸로 매달리는 겁니다. 거꾸로 매달리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 불교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은 다 고행이다. 그래서 사성도가 처음에 나오는 말이 고, 고집멸토 이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통받는 이것을 거꾸로 매달린 것 같은 걸 풀어주는 것이다. 죽는 것은 지는 궁어 위신이연이와 화는 전야라 부지 기 진년이라. 이거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죽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은 그 끝에 다다라서 그러니까 그 신이라는 것은 나무 무더기예요. 뭐 장작 같은 거, 풀 같은 거, 불타는 거 이런 거. 그 재료가 다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를 모아놓고 불을 붙이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 타버려가지고 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죽는 것은 이런 것이야. 나무가 다 했구나, 재가 됐구나. 아이고야, 나무가 어디 갔지? 하지만 불은 어떻게 돼? 불이 사라집니까? 불은 어딘가로 옮겨지죠. 그렇죠? 이 나무가 다 타면 이 나무로 옮겨가잖아요. 이 나무가 다 타면 이 나무로 옮겨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이 없다. 불이라는 것은. 이게 장자가 얘기하는 죽음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에요. 제가 뒤에 보면은 아마 덕충부를 기억을 하는데 또 어떤 죽음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만약에 시간이 좀 되면은 한번 그 동서양에 있어가지고 죽음에 대한 관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은 좀 진도를 좀 나가야 되니까 장자에 대한 얘기만 좀 하면은 원래 그러니까 진일이 얘기하는 이런 죽음 생사라는 것은 이런 것인데 만약에 노담이라는 애가 내 친구 맞다면은 사람들한테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고 자기를 그렇게 대하기를 바랐을 텐데 쟤들이 마치 이렇게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은 것처럼 통곡을 하는 거 보니까는 이놈은 내가 알던 놈이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지 누구도 몰라요. 그럼 장자가 양생주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실제 우리 삶을 괴롭게 하는 큰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네? 헤어짐에 대한 실질적인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의 그런 고통, 슬픔 그리고
내가 죽을까봐 생각하는 고통과 슬픔. 그거를 이용하는 죽음에 대한 장사꾼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그쵸? 어딘가에서 미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저 세상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갖다 바쳐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대명천지에, 이 몇천 년 전보다 지금 문명이 발달을 하고 과학 문명이 이만큼 발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에 대한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땐 더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장자가 하는 이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의 양생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아니,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죽고 나서 정말 고통스러워. 그럼 죽고 나서 그 고통을 당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살아서까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실제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고통을 당했을 때보다도 고통에 임박했을 때 느끼는 그 두려움이 더 큽니다. 어렸을 때 그 불주사 맞아보셨나요? 요즘은 그거 없어졌나? 예방주사? 예방접종? 학교에서 막 놓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 가장 두렵죠? 줄서 있을 때 두렵죠? 줄서 있을 때. 야, 저거 어떡하지? 줄이 한 발 한 발 갈수록 공포가 극대화됩니다. 막상 맞으면 어때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프면 당하면 돼. 그 학교에서 요즘은 뭐 그런 거 없어졌지만은 줄바따 많이 맞아보셨죠? 학교 다닐 때 남학생들 그러면은 쭉 엎드려 붙어 시켜놓고 저쪽에서 딱딱 소리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 느끼는 공포 맞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느낀다는 얘기예요. 죽음은 몰라요. 아직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양생에 대해서 제안하는 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유애로서 무애를 쫓지 마라. 지를 왜 쫓지 말아라. 그리고 견독이 위경, 중을 지켜라.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이 포정의 양생. 신으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고 하지만 그것을 놀이처럼 삼매에 들 정도로 놀이를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두 번째 포정의 양생이었고 세 번째가 나에게 닥치는 모든 것을 필연으로서 또는 하늘의 뜻으로서 받아들이는 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장자의 얘기가 장주의 얘기가 다 논리적으로 맞고 증명이 돼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거의 모든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은 그래 왔잖아요. 혹시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살 줄 알고 결혼했나요?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또는 직장에 처음에 들어갈 때 그렇게 그럴 줄 알고 직장을 선택했나요? 또는 전공을 선택할 때, 또는 어떤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모르면서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마치 그때 우리는 왜 괴롭냐 하면은, 아, 이게 지금 여기 누구냐, 그 우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 이것도 하늘의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이면은 그게 크게 괴롭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아,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기인냐예요. 나라는 것도 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어라는 것도 인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것도 또 하나의 인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천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또 장자가 제안하고 있는 삶의 태도이고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이 나온 김에 조금 그 여담을 하면은 우리는 항상 어떤 그 불행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어떤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존재 자체가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예를 들면은 지금의 인물은 말고 과거에 정조대왕 정조 뭐 정조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때 정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누구? 노론
정조가 눈에 가시었죠. 여러 번 죽이려다가 못 죽였잖아요. 그러면 정조는 존재 자체가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어떤 고통을 받을 수 있고 나도 누군가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고통을 받았을 때 2차 가해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해요. 어떤 그 불운을 당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어? 내가 그때, 아, 그때 내가 한 시간만 늦게 갔으면 이런 거 안 당했을 텐데. 이렇게 자책하는 것도 그렇고. 또는 저놈 때문이야. 어? 제가 나를 해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해침을 당한 거야. 이것도 또 하나의 가해입니다. 나한테 하는 가해. 부처님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마라. 왜? 못 만나서 괴로우니까. 미워하는 자를 만들지 마라. 왜? 만나서 괴로우니까. 물론 이거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내가 미워하는 자를 만드는 순간 내가 고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로. 이미 인생은 고인데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사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양생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양생조, 짧은 양생조가 이렇게 마쳤습니다.